안녕하세요. 신캐 추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번에는 공덱으로 사용을 해볼텐데 이렇게 진영 같은 경우는 마공덱을 앞에 두고 뇌광폭문도 좋습니다. 현재 약공을 제일 높여놨기 때문에 자 린이랑 카이부터 저격 끝난 상태로 요렇게 되면은 지금 연희가 2인 반격을 제대로 해줬을 때 반격 안 들어갔죠. 용린 성화가 지금 들어가면은 린은 완전히 삭제. 카일 같은 경우도 지금 연희 평타가 뒷줄로 튀기만 하면은 뭐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반격 들어가면 끝나죠. 카일 무효화는 아까 일찌감치 제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서 3명만 남아버렸습니다. 첫 판은 뭐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요 정도면은 뭐 지지 않겠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깎였지? 자 아직 반세만 안됩니다. 좋아. 자 여기서 부활했을 때 속공이 좀 잘 터져야 될텐데 오 부활 안했네. 자 한번 더. 그렇지. 스킬 두번 써준 상태로 평타로 잡아주시면서 첫판 사뿐하게 2연승 상대로 요번에는 린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카일덱이 요즘 또 대세다 보니까 닌덱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신캐 선스킬만 들어가주면 되겠죠. 일단 유리 바로 부활로 만들어주시고 요거 반격만 잘 들어가주면은 자 일단 한번 통감된 상태로 또 한번씩 차감하고 통감 진행 안됐죠? 이거 안 들어가나? 기절 안 들어간 상태. 우유가 다 차감해주셨고 좋아. 버텨야 된다. 신캐가 버티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때마침 요렇게 딱 들어가주면은 그렇지 좋습니다. 쌍창까지 포도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각성기 썼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용린성화 좋아. 그렇지 앞줄 깔끔하게 제거하고 앞줄 거는 뭐 끝났고 뒷줄에 유리 같은 경우도 마지막 부활 상태이기 때문에 뺨 따고만 막아주면은 좋아. 견뎌주시고 다음 스킬만 수면으로 앞줄 다 잡아야 돼. 앞줄 다. 아 뭐야 빛나감 떴나? 좋아 피 깎아주시고 좋습니다. 요거만 좋았어. 일단 고기방패를 한번 쓰고 신캐 스킬 쓰면 된다. 아 신캐야 일단 해제 들어가는 건 좋다만 뭐 어쨌거나 요번 판도 사뿐하게 진행되는 상태로 조심해야죠. 좋아 견디고 그렇지 좋습니다. 유리야 수고했어. 수공. 드디어 4800점대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카일덱이죠. 분명히 이번엔 불사가 많을텐데 좋아 에이스 바로 잡아주시고 좋습니다. 4800점 상대로도 쓴다. 유리 마지막 부활에 카일린 호구 세팅 완료. 조심해야 됩니다. 카일이 약공 세팅이 잘 돼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부활시켜야죠. 반격 잡아버려. 그렇지 카일 잡아주시고 불사 없는 상태. 4800점 카일 어디갔죠? 어디갔어 카일아. 유리는 또 어디갔어? 뭐야 두명 결정이야? 다 어디갔어? 5명 남은 상태로 침묵만 저항해 주신다면은 사뿐하게 저항하고 800점 사뿐하고만 종말까지. 각성 스킬 쓰면서 더 놀아주고 싶은데 카일이 있어야지 싸울만하지. 불사 껴놨죠. 좋습니다. 아 각성 스킬 좀 쓰면 좋겠는데 현재 메타에서는 뭐 거의 구경을 못하다 보니까 방대부로 바꿔야지 쓰겠죠. 어? 변신 상태로? 역시나 4800점이기 때문에 거세게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두 번 차감하고 각성 스킬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무조건 일단 불사를 꼈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쓰자. 대포 스킬 한 번 더. 침묵 저항하면 풀 수 있죠. 신캐야 좋아. 아 근데 아무도 안 거..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불안하다. 불사 꼈겠죠? 잠깐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만 저항하면 이긴다. 요거만 저항하면 각성 스킬 들어간다. 신캐야 저항하자. 46.. 아 뭐야 잠깐만 한 번만 더. 그렇지. 와 짜릿하네. 반격 한번 넣고 어? 신캐 아 왜 이거 쓰냐. 어쨌거나 뭐 증폭 들어간 상태로 아 잠깐 아 이것도 꼬이면 어떡하냐. 지금 썼어야 되는데 아 침묵 들어갔죠. 반사는 진행되고 역반사로 카일한테 침묵 넣으면 된다. 카일한테 오케이 침묵 들어간 상태로 추뎀 조심. 좋아 피 깎고
반격 들어가야 되는데. 반격 들어가야죠. 카일 재우자. 카일 뭐 연이 재우고 불사 상태 조심하고. 요것도 역반사 들어갈 수 있죠. 역반사 들어가고 변신 들어가면 된다. 잠깐만, 침묵이구나. 아 뭐야. 오케이 잡고. 오케이 불사 없는 상태 좋습니다. 조심해야죠. 오케이 잡고 깨어나기만 하면은 지금 각성 스킬 나갈 수 있는데. 기절 넣어. 좋아. 그렇지, 기절 넣고 깨어나라. 신캐야, 신캐야 제발 깨어나. 각성 스킬 한 번만 써줘 제발. 제발. 좋았어. 질 수는 없다. 나머지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좋아, 깨어났다. 제발. 야 치지마. 간다. 그로지 좋습니다. 드디어 쓴다. 이게 얼마만이야. 드디어 뽑은 지 하루 만에 각성 스킬을 구경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파 평타. 좋았어. 이거 왜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왜 썼죠? 상태 이상이 뭐가 들어갔지? 턴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지워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면 더 안 좋은데. 잠깐만, 조심해야 됩니다. 직사 들어가고. 좋았어. 일단 지금 들어가면은 아 별론데. 요거만 피하면 각성 스킬이다. 요거만 피하면은. 아 왜 걸리냐. 아 일단은 지금 변신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아 이게 왜 또 뒷줄에. 좋아, 즉사 들어가 주시고. 불사 한번 들어갔고 침묵 들어갈 수 있죠. 침묵 들어가면 이깁니다. 아 뭐야, 낄 때 안 낄 때 가려야지. 킬이해라. 아 망했다. 오 살았다. 침묵 들어가면 몰라. 침묵 들어가고 반격 안 맞고 변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설계만 잘 되면은 좋습니다. 변신, 변신, 변신.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침묵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격부터 빼야죠. 주격부터. 좋아, 일단 신캐는 지금 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 직사구나. 모르겠다. 아 이거 발릴 것 같은데. 반사 못 뺐죠? 빼버려. 지금 빼, 지금 빼. 못 뺐나? 아 이거 반사인데. 아 나머지라도 침묵 넣어라. 오케이, 둘 다 두 명 침묵 일단. 죽었어. 와 이거를. 아 신캐는 일단 죽었고. 잡아버려. 한 번 더 죽여버려. 좋습니다. 1대1 상태. 과연 피징의 대표 캐릭은 누가 될 것인가. 좋아, 직사 반사. 좋아, 멍치 형이. 잠깐만, 서로 직사인데. 왜 이렇게 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와 뭐야, 불사 아까 발동됐나? 불사 발동됐나? 아 이번엔 점수대가 좀 낮아져서 일단 4500점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스킬 용린성화. 좋아, 앞줄 호구 만들고. 4700점까지 올라갈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야죠. 턴감은 안 들어간 상태로 각성 스킬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고 반격으로. 좋아, 두 번 차감에 죽었습니다. 지웠습니다. 다 태워버리면서 카이 로그 세팅 완료. 속공. 요거 반격 들어가. 아 린이 반격 쓰면 된다. 리나 반격. 오케이, 진노 쓰면 끝나죠. 좋습니다. 3명 녹여버리면서 수면 조심하고. 좋았어. 추뎀으로 잡고 혼자 남은 연이. 점수 떨어질 뻔했지만 수면도 피하면서 반격으로 두 번 깎고 마무리는 레골라스. 2연패하고 다시 승리. 두 명 잡자. 와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와 왜 이렇게 세 이건 또. 어 들어간다. 일단 써. 몰라, 일단 써버려. 그렇지, 다섯 명 감제. 와 이거네. 이게 바로 아일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아일린의 오빠라고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신캐가 오히려 준마 조카 같은데. 기절 들어가면 필승할 수 있다.
기절만 막혀주면은 그렇지 수공 끝났네. 좋았어. 안정적으로 무효화까지 때려박으면서 크리스 빨리 잡아야 됩니다. 불사를 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좋았어. 요번에 잡자. 좋았어. 깨어날 수가 없지. 좋습니다. 불사 안 꼈고 쟤는. 좋았어. 에스파 아까 부활했죠. 좋습니다. 이제 불사 상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 박으면 끝나죠. 끝장내자. 4700점 끝장낸다. 아. 아. 7명. 잠깐만. 조심해야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피치오면 안 돼. 불사 꼈지? 좋아. 어? 통감 들어가야 된다. 제발 부탁이다. 변신하지 말고 통감 써라. 아 멍청아. 아 엘리시아 살렸는데 조심해야죠. 통감 들어가면 풀납니다. 조심해. 아 피치오 좀 안된다니까. 오케이 2턴간 하나 잡아라. 좋습니다. 3명 남은 상태로 일단 신캐는 감전을 캐리해줬기 때문에. 근데 루디를 조심해야죠. 루디가 위험한데 주격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와 뭐냐 이거. 반감 없으니까 지금 비리 안 박히는 것 같은데. 침묵이랑 이것저것 다 박으면 이기겠죠. 와 이거 무슨 덱이야 이거. 이거 다음에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와 침묵에다가 뭐 기절 전부 다 때려 박으면서 절대로 안 진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데미지가 올라간 상태죠. 증폭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루디 때려. 좋습니다. 좋아 피 잘 깎이네. 직사도 박자. 와 감전 박아놓으니까 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돼버리면서. 루디야 부활하지마 제발. 잡기 싫어. 부활하지마 루디야. 부활하지마 루디야. 부활하면 안돼. 부활하지 마라, 흐엉. 제발. 어, 부활 안 했네. 잠깐, 잠깐, 왜 깨어났어, 얘. 잠깐만. 이 뭐야. 이거 왜 또 1대1 됐어. 조심해야 됩니다. 카르마 스킬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뭐야. 아. 비슷한 카일 공격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번 판만 이기면은 4700점으로 올라갈 텐데 문제는 4900점이라는 점 좋습니다. 하지만 뇌공파가 들어가지. 뇌강파로 3명 호구 만들고 카일만 먼저 잡으면 된다. 불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불사 개수를 우리 신캐빨로 이겨내야 되는 게 문제인데. 반격 좋았어. 유리 한번 잡고 카일은 반격으로 잡으면 되니까 앞줄부터 깎아. 좋았어. 좋습니다. 카일 말고 딴 거 써라. 어 카일 피 깎고. 자 일단 누적은 아니죠. 반격 들어가서 잡으면 된다. 아직 살았어. 좋았어. 잡아주시고 다음 스킬 두 명 잡자. 좋습니다. 4900점 별거 없다. 자, 이것도 반사까지 때려 박아주면 좋은데 신캐 살았죠. 좋습니다. 실명은 안 들어가고 용린성어 좋아. 와 연희한테도 불사를 껴놨는데 연희 바로 돌려버리면서 반피 남은 상태. 신캐 스킬은 돌아오고 있고 리는 반격이 들어갈 텐데 역유성으로 여기서 각성 스킬 쓰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겨야 돼. 어? 속공. 아 왜 이래. 아 잠깐만 이상한데. 아 맞다 기절 넣으면 되지. 아 놀래라. 얘 분명히 또 불사 꼈을 텐데 일단 다 지워주고 평타 불사. 어 그렇지 역으로 마무리는 멋지게 신캐로 가자. 가줘 임마. 양보 좀 하자. 성격 있는 전투였어.